밀도 씻고. 밀도 씻고. 요즘 일하는 거 알지요? 인사를. 요즘 악수 안 하고 이렇게. 어떻게?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할머니도 하나. 어머니요, 이걸 하는 거 왜 알았어요? 텔레비 봤잖아요. 텔레비에서 나. 아는 발치로 잡잖아. 그러니까. 네. 근데 어머니요, 세 분은 친해요? 예, 요리 쫄로리요. 요로 쫄로. 요리 요리. 예. 열로 쫄롬이 살아요. 아, 집이 요렇게 따다다. 예. 세 분이 친하겠구만요. 예. 죽고 못 사는 거. 예? 죽고 못 살아요. 죽고 못 사는구나. 예. 정말로 진짜, 진짜 친하신가 봐. 아니, 그러면은 평상시에 그러면 누구 집에서 놀아요? 뭐? 여수도 놀고. 여수도 놀고. 예, 여수도 우리 집에서 놀고. 우리 아줌이 집에도 놀고. 아, 번갈아 가면서. 그 집 아줌이 집은 어딘데요? 바로 이 바로 밑에. 바로 밑에라요. 가볼랑자. 우리 어머니 집은 어디라요? 여기. 그럼 뭐 가차운 집에 들어가면 되지. 여 여집 갈까요? 할머니 집? 아, 예, 어머니 들어가 봐요. 같이 가요, 할머니. 여 들어가니 하다 여 이쁘네요. 옷도 이쁘고. 아이고. 여 아이고 큰일 난데 이거. 야. 아니 근데 이 집이 이 집이 어머니 집이지요. 야. 근데 집이요. 진짜 깨끗하게 쓰셨네요. 같이 감사하네요. 어머니 이 집 진짜 깨끗하게 쓰. 예. 그럼 어머니는 아까 말씀이 이 동네에 제일 먼저 들어오셨구만요. 여기가 고향 본토백이. 본토백이래요. 아, 그럼 어머니 여기서 이 동네에서 일로 시집 왔어요? 시집은 저 어제 등놈에 저 오천칸에도 거기서 갔는데 또 친정 곳으로 왔어. 친정 곳으로 왔어요. 예, 예, 예.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머니는 고마 여기가 아마 예. 토백이네. 안진장원. 안진장원. 토백이지. 어머니는요? 나는 여 넘어가 예. 상곡동이래. 상곡리에서. 그럼 어머니는 대구에서 언제 오셨어요? 우리 동창 2009년도에. 2009년도에 그러면 어째가지고 이 동네 오시게 됐어요? 여기요. 예. 왜 그러냐면 공기 좋고 예. 공기 좋고 하니까 이제 늙고 하니까는 아들 딸들 다 살도록 해주고 예. 자기 청와대 그치 해놓고 이제는 뭐 백구야 날 살려라 하고 이제 이렇다니. 아 청와대 그치 해놓고. 예. 그래 이 양반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진짜. 머리가요? 예. 머리 그 왜 알아요? 예. 뭐 벌써 10년 임기 겪었기 때문에 벌써 알아요. 머리 아 내 친구인데 머리가 좋다. 예, 네. 좋지요. 그럼 아줌마, 그럼 여기 인연이 누가 있었길래 오셨죠?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는데 예. 연고지도 전혀 없어요. 뭐 성주나 창녕이나 가려고 했는데 소나무가 바로 저 앞에 꽉 차.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내 집이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 왔어. 내 집이 여기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요? 나한테 예. 맞다는 거죠. 공부적. 다른 사람도 다 이 집을 사러 왔는데 예. 다른 사람은 안 사고 나는 처음에 와가지고 바로 보고 샀거든. 그래 이제 내가 여기 사이 내 집이다. 그래 이 집이 내 집이 될랐고 그렇지. 앞에 사람들이 보고 갔는데도 예. 아, 내 집이 될랐고 여기 내 집이 있었구나. 인연이다. 그래서 여기가 내 집이다. 네. 우리 저 대구댁 어머니요. 예. 그러면은 75세 계시던 곳이 핀치 어째 이 낯설은 데를 왔어요? 아파트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시골에 공기 좋은 데 올랐고 그럼 뭐 자식들은 저거대로 다 뭐 사있게 예. 우리 박근 양반이 먼저 세상 뜨고 예. 그건 내가 혼자 있다가 예. 그러가 시골로 왔지요. 시골로요? 네.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아이고 야, 나는 여기 올란다 하니까 자제분들이 반대는 안 합디꺼? 우리 막내한테 난 시골에 살거졌다 카이. 어머니는 항상 땅 밟는 걸 좋아하시게 어머님 하거졌던 대로 하있어요 카더라. 막내 아들님이요? 예. 이래갖고 우리 대구댁 아줌마가 여기 오게 됐네요. 맞아요. 그 바로 옆? 바로 옆집에 있는 우리 아줌마가 대구댁 아줌마를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 예. 고맙네요. 좋게 봐서. 지금도 벌써 좋잖아요. 소모도 이렇게 하면 시골에 가면 뭐 터세익 하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 동네는 하도 인심이 좋아가 예. 터세익하는 그런 거 없이 맨 같이 옛날에 살았는 뭐 친구같이 그냥 그래 지냈어요. 어머요? 예. 왜 그 새로 왔는 분이랑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잘 지낼 수가 있어요? 아 이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래 뭐 저기 좋아야 되지요. 그럼 우리 대구댁 아줌마는 우리 아줌마가 그
장점, 좋은 점 세 가지만 이야기해봐요. 세 가지만요. 예, 네. 첫째. 첫째 뭐 인정 있고. 인정 있고. 부지런하고. 부지런하시고. 부지런하시고. 어. 예, 사람도 베푸는 거 좋아하고. 베푸는 걸 좋아하고. 오, 그 친구가 누구라요? 그 친구 이 갑장. 갑장 친구라요. 어머니요. 예. 어머니 들었지요. 예, 고마워요. 그럼 어머니는 옆에 대구 친구. 아는 것도 많고. 아는 거 많고. 예. 뭐 똑똑하고 실제 예. 나든가 내 친구는 내보다 똑똑하다. 똑똑하다. 예. 오. 그래 난 내 친구 똑똑한 친구가 생겨서 좋다. 좋다. 아. 예. 그 말이네요. 예. 그지요? 예, 맞아요. 어머니요. 예. 어머니 이거 언제 발랐어요? 이거요? 예. 언제 발랐는지 모르겠다. 누가 발랐어요? 이거요. 어머니가 발랐어요? 예. 아, 할머니가요? 근데 어머니요. 예. 발락하면 싹 다 바르죠. 와, 요 두 개만 발랐어요. 두 개만 바르셨네요. 뭐 발르면 누가 부끄러워가지고. 다 바르면 부끄러워서. 아이, 그러니까 다 바르고는 싶은데. 손이 하도 이래가지고. 근데 어머니도 아직까지 이렇게 이쁘고 이런 걸 좋다 이 말이잖아요. 좋지요. 남의 밑에 안 빠지고 한 게 좋지요. 남한테 이렇게 안 빠지는 게 좋다. 그렇지요. 어머니요. 예. 친구 손잡고 네. 하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 해요. 친구야 손잡고요. 저기 예. 우리가 우리 사는데 거정 변치 말고 그래 갑자 변치 말고 우리 그래. 나도 사랑하고 그래. 보기가 너무 좋아요 진짜 예. 친구한테 사랑한다고 그럼 어머니요 네.